반포구 생기부 삭제위원, 반포구 교감, 하하주 증인. 네. 이게 이제 학폭 징계 삭제가 가해 학생에게 면제부를 준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심의가 진행된 거 인정합니까? 형식으로 심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네? 저희는 아, 제대로 진행됐습니까? 당시 지침에 충실해서 진행을 아,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네네. 자,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가해 학생에게 이제 면제부를 주었는데 여기 대해서 피해 학생에게 사과할 의사 있습니까? 지금에 와서 저희는 피해 사실을 지금에 와서 저희는 알게 됐거든요. 굉장히 가슴 아픈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사과할 의사가 있냐고요. 그걸 예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들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다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말으니까 변명이 아닙니다. 네. 학교 간의 학폭 관련 내용을 공식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피해 학생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아,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걸 저희들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과할 네네네.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은 그 학생의 이 현실을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생각합니다. 네. 사과합니까? 네. 네. 다음에 교장 이유진 교장 선생님. 이유진 교장. 아, 우리 고은진 교장 선생님. 네. 자, 해당 학교 책임자로서 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습니까? 당시 심의위원회가 당시 근거 지침에 의해서 심의를 했지만 아니 그러니까 일단 피해 학생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그 말씀만 해 보세요.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최근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나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유감입니까? 사과하는 겁니까?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보세요. 학폭이 저희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저희는 삭제를 관련해서 그러니까 반포구 교장으로서 사과할 의사는 저희는 없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잘 챙기지 못한 유감이지 사과할 의사는 없다. 사과와 유감 중에 저는 예. 네네. 네, 저 1분 땡겨 쓰시는 걸로. 반포구 출신 생기부 삭제위원인 반포구 증인으로 나오신 전경능 변호사님이십니까? 네, 그날 그때 학부모 위원으로서 변호사입니다. 피해 학생과 관계 확인을 관계 회복을 확인하지 못했죠. 네, 당연히 못했죠. 네, 그건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까? 네, 요건이 아니었습니다. 네,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할 의사가 있습니까? 저는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